여보세요? 산책 보고서 세 번째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아 진짜? 안 잘렸네요. 이번에 의뢰받은 제품은 코시즈 매트리스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총 동원하고 매트리스 어떤 점을 좀 주로 많이 보는지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촬영일 때 뵙겠습니다. 촬영 언젠데요? 촬영이요? 저 일주일 뒤요. 일주일 뒤 스케줄을 지금 말해? 아이고 또 이렇게 편한 방송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시즈 매트리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채채님께 어떤 매트리스가 제일 잘 맞는지 저희가 코시즌 MBTI를 준비했습니다. 한샘 보고서 F MBTI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선호해요. 오, 요건 노. 요렇게 했습니다. 헤나 매트리스가 제일 잘 맞다고 나오시거든요. 세이지, 헤나, 말해, 맞죠? 아, 헤나는 폭신하지만 견고하다라는 느낌이고 말해는 더 폭신해. 완전 폭신한 건 이제 세이지. 여러분 제 발 느낌부터 일단 다르죠, 이게. 어? 아, 이렇게 뛰어도 되나요? 뛰어도 되겠지? 이 침대에는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침대가 뭐 제습기나 가습기도 아닌데 습도 조절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최근 뉴스에서 걱정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 안정성 테스트 어디까지 통과를 했는지도 물어보고 침대를 뛰어다니고 앉아봤잖아요, 누워보고. 근데 여기만 좀 따뜻한 거예요. 엉따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한번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매트리스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추천도 받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안정성, 그리고 가격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트리스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매트리스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스펙 개발팀의 김영일 대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아, 저를요? 네. 구독하고 계세요? 네, 할게요. 첫 번째로 이름이 포시즌이잖아요. 사계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네. 가격이 약간 고가죠? 한샘에서는 조금 고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오프 매장 몇 가지 가보시면 한샘 매트가 정말 가격대가 착한 매트리스라고 알려진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시즌이라는 이름답게 이게 사계절 사용하기 편하게 신소재 신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알고 계시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데 오프라인 매장 한 30개는 침대를 누워보고 왔거든요. 기능이나 뭐 기타 등등 대비했을 때 타다보다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헤나가 잘 맞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매장에 가면은 그거 테스트합니까? 고객님들한테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진 않고요. 대신에 매트리스 전문 상담가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 패턴이 어떤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거까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본 헤나라는 제품이 요 새 제품 중에서는 가장 튼튼한, 탄탄한, 견고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긴 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실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이지 약간 계란찜, 몽실몽실, 구름, 말에는 반숙 정도, 그리고 헤나가 가장 단단하고 견고해서 완숙 정도, 이런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과해요.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사용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네. 10년 이상도 사실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대신에 매트리스가 빨래를 한다던가 거기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섬유와 스펀지, 폼 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좀 더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7, 8년 정도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형 매트리스는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한 관리팁 말씀드리면 네. 가장 위쪽 원단 바로 밑은 솜이 가득 들어있어요. 엉덩이 부분이 특히 많이 패이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 다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균형 있게 이렇게 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오래 쓰실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매트리스 뒤집어
써도 되냐. 요즘에는 한쪽으로만 솜이나 폼을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네, 양면 사용이 아닌 매트리스는 뒤집어 사용할 수 없어요. 포시즌 매트리스는 양면 사용은 불가능한데 대신 한쪽으로 오래 쓸 수 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아,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추가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까. 아, 궁금해서 눈빛 초롱초롱해졌어. 우리 담당사님 보셨죠, 지금?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강조 좀 할게요. 국내 최초고요. 이게 특허받은 이 블랙 디스프링. 컨셉 매트리스는 AS 기간 보통 어느 정도예요? 전체 제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특허 스프링은 10년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매트리스에 우리가 다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 많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자리 꺼짐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저희 폼케이스를 덧대놨는데 그게 무려 이제 8cm 정도. 그런데 보통 매트리스 구매하면은 프레임도 같이 구매를 하라고 하거든요. 요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가는 아니고 고가잖아요. 근데 프레임까지 같이 구매를 해요? 그럼 통장 이제 된단 말이죠. 꼭 같이 구매를 해야 됩니까? 영업이시죠? 원 플러스 원 지금. 마진 얼마야? 괜찮나? 네. 매트리스를 맨바닥에 두고 쓰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도의 변화, 그런 습도 변화 이런 게 매트에 바로 닿아서 영향을 미치면 뭐 스프링이나 폼이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진드기 이런 거 많잖아요. 먼지들. 가격 부담 때문에 꼭 프레임 부담스럽다 하시면 인터넷에 낮은 깔판형으로 된 것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하단 베이스도 가격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꼭 두고 사용하시는 걸 그래도 권해드려요. 그 제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레임이 있어야 된 이유는 도가니가 아파서래요. 아, 걸통 안기가. 매트리스만 있으면은 진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일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진드기나 먼지를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기를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고객님께서 그 진드기나 청소를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서비스 있어요? 오.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그거 자랑하세요! 습식 진공 청소기를 사용을 해서 네. 일단은 뭐 죽어있는 진드기 사체들 뿐만 아니라 세균들까지 좀 더 99.9% 제거하는 그런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 것을 사도 그 서비스가 진행됩니까? 그럼요. 그럼요. 반려동물이 실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빨아요? 아기 있는 집이나 네. 반려동물 같이 있는 집은 방수 커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매트리스 오염된 경우에는 샴푸 이런 걸로 조물조물 하시고 드라이기 찬바람 해주시면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 발견돼가지고 뉴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보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제품 정보 보니까 떡하니 자랑을 해놓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아 예, 양심에 손을 얹고서 저희는 이제 방사능 물질 절대 넣지 않고 외부 공인기관에다가도 맡겨서 없다라는 거를 철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습도 조절 부분이었어요. 거짓말. 본인이 나와버렸네. 아, 왜냐면은 상세 페이지에 습도 조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상 보니까 뭐 있긴 있더만요. 뭐 가습기, 제습기를 매트리스 하나로 다 돼요 이러면 저희 진짜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불 덮고 누운 공간은 적절한 습도 범위로 유지해주는 그런 신소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한샘에서는 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네네. 같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특허라도 받으셨나요?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 특허 개발한 소재를 국내 최초로 매트리스에 쓸 수 있는 소재로 변형을 해서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질문! 다른 침대에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매트리스는 없어요? 네, 국내 최초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이 왜 포시즌인지 맞아. 확실히 알겠어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수진대리랑 같이 지은 건데요. 아 진짜? 네. 네. 진짜요? 네. 진짜?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네. 두 분이 지으신 거라고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오늘 저희만 있으니까 뭐 노벨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보너스 갑자기 벌침 여기서 얘기한다고? 위에 뭐가 하나가 더 깔려져 있긴 있던데 이건 뭔가요? 단순한 전기장판인가요 얘도? 전기장판이라고 하는 것도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건데 접었다 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끊어지게 되면은 발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런 거를 좀 개선했다고 해서 온수 매트가 또 있었거든요. 매트리스에서 온전한 그 편안한 느낌을 물이 다 이제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거는 나노 발열실이라고 해서 얇은 실을 꼬아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발열을 하게 하고 실로 돼 있다 보니까 편하게 그리고 발열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
얘기할 때 자부심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너무 솔깃해졌어. 여름에 이걸 뭐 접어서 보관하려고 하면 다시 접었다 피니까 어쨌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럴 위험은 거의 없지만은 사실 접었다 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뒷면은 이제 100% 인견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다시 발열 패드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올인원 패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밴드로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칭찬합니다. 겹겹이 쌓이다 보면은 밀려나고 3개, 4개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매트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이 패드만 네. 따로도 구매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가격이 착해요. 올인원 뭐 헤나 매트리스, 올인원 세이지 매트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의 한 60% 정도는 더 가격이 착합니다. 괜찮죠? 그럼 여유 같이 사로 해야겠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할까요? 근데 굳이 내가 올인원 매트리스 사야 될까? 이게 뭐가 더 메리트 있지? 라고 묻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네. 어떻게 세탁해요? 발열 실이에요. 실이기 때문에 옷까지 빨면 되고요.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저는 열이 많은 편이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닿아야 되는 온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서로 다르게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시원하게, 와이프는 조금 더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쓸 수 있으니까 세치님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와, 이거는 솔직히 진짜 너무 너무 왔다. 너무 왔다. 너무 와닿아요. 왜냐면 이 올인원 패드는 제가 봤을 때 반반 치킨의 느낌. 이렇게 반반으로 이제 우리 차갑게 따뜻하게 쓰고 혹시 남편만 있으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도 남편 구합니다. 0108 그렇다면 좋은 매트리스는 어떤 걸까요? 포시즌일까요? 뭐 그렇게 말하고 싶기는 한데 제일 고개 끄덕이세요. 네.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무거운 거 사세요. 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내장재 폼, 스펀지들 여러 가지 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당연히 체압 분산도 많이 해주면서 동시에 탄탄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매트리스를 사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우와. 이제는 좀 약간 안 하면 섭섭한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준비하셨죠? 미리 살짝 귀띔 드리긴 했거든요. 뭐 한 50% 정도. 네. 뭐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윗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이야! 이렇게 해주셔야지 뭔가 좀 협상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대로 구독을 하셨는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인테리어 본부의 지원 보선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난 편들 보셨어요? 좀 저희한테 좀 부담스러운 요청을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제가요? 지난 편에는 90%나 할인해가지고 공짜 아닙니까? 공짜급으로 저희가 드렸던. 그럼 매트리스는 몇 분께 몇 퍼센트 할인을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아니 아까 말씀 그렇게 잘하시더니 지금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돈 얘기는 잘 몰라가지고. 돈 얘기는 잘 몰라요. 좋은 직원이네요. 훌륭하시네요. 뭐 한 90%를 넘어서는 음식 준비하시는 거 아니세요? 채채님 구독, 좋아요 안 눌렀으니까 그 제가 했으니까 3명까지 가겠습니다. 오, 진짜요? 세 분의 90% 할인? 사실 저도 90% 해드리고 싶은데 직원들이 50% 정도만 하라고 저희 손짓을 계속 하고 있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침대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적어도 사이즈만큼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나요? 또 제가 직원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직권으로. 오! 지금 약간 절레절레 하셨는데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책임질게요. 혹시 저랑 친하게 지내서 저한테 혜택 주신 거 없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럼 그것까지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시즌 매트리스 제가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기능성, 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직접 둘러보고 누워도 보고 전문가랑 상담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조금 아주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수면 패턴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숙면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매트리스의 질이잖아요. 그런 게 아주 좋아가지고 기능성은 4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사실 제작 시작부터 라돈 테스트도 했고 또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성 테스트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정성은 옅다. 별점 5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 제품 살짝 조금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올인원은 조금 더 비싸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을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고 또 이런 가구들은 한 번 사면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별점 3.5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샘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매트리스 제가 마지막 한 줄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계절을 책임져 줄 꿀잠 매트리스다. 저는 이제 보고서 마치고요. 꿀 좀 자려고요. 또 보고 원하는 거 있으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녕! 우리 이 침대에 요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용? 아, 너무 편해. 얼마나 편해.